명창 김영임 나이 남편 이상해 결혼 생활. 명창 김영임 나이, 명창 김영임 남편 이상해의 납치 사건과 자살 기도 사건 등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김영임의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악인 김영임 나이는 61살, 1956년 12월 27일. 김영임 남편 이상해, 직업은 개그맨입니다. 국악인과 개그맨의 만남이라 좀 흔한 조합은 아니죠. 그만큼 김영임이 젊은 시절에 굉장한 미인이었기에 이상해가 열렬한 구혼을 했기에 가능한 결혼이었죠. 사실 이상해는 아내 김영임에게 납치 사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김영임은 하루는 일 끝나고 나오는데 이상해 씨가 문 앞에 서 있더라. 그리고는 나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길래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나랑 결혼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프로포즈를 하더라. 김영임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다. 그래서 난 노래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거절했다. 당시 명창 김영임의 노래들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국악계에서는 거의 아이돌 수준의 대접이었죠. 김영임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상해 씨는 내가 지방 공연 갈 때마다 행사에서 MC를 보고 있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한무 씨나 다른 사람이 MC인 것을 일부러 빼앗은 거였다. 김영임은 누군가 강제로 택시에 태우기에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당시에는 인신매매범이라 생각해 공포감에 휩싸였다. 뒷좌석에 무작정 밀어 태웠는데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바람에 거꾸로 박힌 채로 차 안에 실리게 되었다. 김영임은 결국 납치를 당해서 호텔로 끌려갔는데 처음에는 누가 납치범인지 몰라서 무척 두려웠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상해가 벌인 일이었다. 그런데 호텔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호감이 급격하게 생겼다. 김영임은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수상스키를 타면서 데이트를 즐겼다. 당시 남편으로부터 수상스키를 배워서 양수리 쪽으로 수상스키를 타러 다녔다. 김영임 배우자 이상해는 비포장도로를 수동기어 넣어가면서 다녔다. 아내 손을 잡고 있으면 손에 땀이 다 났다. 이상해의 탄탄한 복근이나 김영임의 젊은 시절 늘씬한 몸매가 정말 엄청나네요. 확실히 당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과 국악인답습니다. 그리고 김영임은 속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김영임은 남편이 나에게 지금은 사정이 좋지 않지만 결혼만 하면 공주처럼 대접해주고 살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 결국 그 말에 넘어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 김영임은 또 남편은 나에게 나는 장남이지만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서 그 말 역시 고지것대로 믿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김영임은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고 보니 시어머니 외에 시외할머니, 시누이까지 한 집에 살게 되었다. 시집살이가 무척 고되었다. 김영임은 게다가 남편은 무척 효자다.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가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부터 먼저 챙긴다. 이상해 김영임 부부는 아들, 딸 한 명씩을 낳았는데 김영임 아들 최우성이 이런 생활을 잘 목도했네요. 김영임 아들 최우성은 엄마가 할머니를 오래 모시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항상 엄마 편이다. 최우성은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한다. 아마 엄마가 우리 지복을 다 받으실 것이다. 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영임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지를 알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시외할머니, 게다가 시누이까지. 이상해 김영임이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산 것이 정말 대단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김영임은 결혼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네요. 이상해는 과거에는 이상해의 아내 김영임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김영임의 남편 이상해로 불린다. 이상해는 인기가 없고 김영임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좋다. 누군가는 좋아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김영임은 남편이 자신은 꼬박꼬박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나에게는 차와 기사를 항상 붙여준다. 그런 점이 고맙다. 김영임은 남편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좋고 또 팔짱을 끼고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다. 확실히 김영임 마음씨가 무척 고운 것 같네요.